오늘 21번째입니다. 21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21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적을 알게 하시기에 믿어야 하고 또한 그 적을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적 또는 원수죠. 원수. 이 적을 알게 하시기에 믿어야 하고 또한 그 적을 대적해야 한다. 근데 뭐 있잖아요. 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한번 영접 기도하면, 한번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귀신의 공격도 안 받고 귀신도 안 들린다. 그럼 뭐 대적할 게뭐 있어. 그렇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팔수 설교는요, 유튜브에 지울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다르니까. 그렇죠? 그 누가 맞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있잖아요. 우리의 적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우리의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사단이 여호와의 원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사단을 뭐라냐면, 여호와의 원수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적입니다. 뭐 주적이에요, 주적.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박혁 전도자라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이 전도자라는 청년이 누구죠? TV 조슈아 목사님 제자인데 그 TV 조슈아 목사님이 요절을 하셨는데 왜 죽었는지 유튜브에 안 나와요.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원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인데 이 TV 조선 목사님도 제가 염려한 게 뭐냐면 축사할 때 귀신하고 너무 대화를 많이 해. 근데 박격 전도사님도 제가 님자 붙잖아요, 여러분들. 어리지만 너무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해. 뭐 이렇게 귀신하고 얘기를 많이 해. 최근에요, 남자하고 여자분들을 앉혀놓고 목사 안수를 줘, 이분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뭐랄까요? 그 질서가 단은 아니겠죠? 예, 질서가 단은 아니야. 질서가 단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것을 너무 배제하면 안 돼. 그 무슨 얘기냐면 신학교도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박교 전도자님을 보면은 전도사님도 아닌데 목사 안수를 주고요.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그거는 자신을 볼줄 알아야 돼. 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원수에게다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핀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핀트가 어긋나면 사단이요,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교만의 각도로, 교만할 수 있는 각도로 조금만 탁 꺾으면요, 대번에 알아보고요, 미끼를 던져요. 굉장히 있잖아요. 특히 있잖아요. 귀신 쫓고 있잖아요.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라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단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도 못 돼요. 근데 박교 전도자를 보면요, 선지자 노릇하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돼요. TV 조수장 목사님도 염려를 했는데 그 제자도 염려가 되네.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줘요? 아니, 신학교 나온 게 다른 아이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만큼의 공부는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있잖아. 손가락질 당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교회 후임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있잖아요. 최소 학부를 졸업하세요. 그래서 침신대 들어가서 신학교 4년을 마치면은 우리 침례교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3년을 채워야 돼.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해야 돼. 미혼자는 주지도 않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척하고 나서 3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자, 아무쪼록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상대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 그쵸? 이해되죠? 믿음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부터 죽이고 아담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전 인류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자, 사단은요, 사단은 일단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를 죽이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이 말은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우리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귀신 축사할 때 귀신하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명수예요. 온갖 거짓말을. 이거를 엄청난 경우의 수를 두고 있잖아요. 귀신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엄청난 경우의 수를 두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이렇게 받아칠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렇게 받아칠까?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 축사할 때요. 막 있잖아요. 막 예언 같은 거 해서, 야, 예언을 하네. 야, 신기하다. 또 한 번은. 방어를 하네. 또 한 번. 엄마, 어떡해, 우리. 별의별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야, 이용원이 뭐 아버지한테 무슨 뭐 서운한 게 있나? 야, 뭐 무슨 방어를 하네? 왜 이렇게 통곡을 하지?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야. 제 사역에, 여러분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연약하니까. 제 사역에 정말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사들을 왜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요. 다 속임수야. 축사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속임수야. 속임수. 막 떠들고요, 막 고모가 어떻고, 막 아버지가 어떻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있잖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성령의 공격을 받기 꺼려지니까 저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들고, 귀신이 은사의 그 방언의 은사를 터뜨리는 것처럼 속이고 온갖 속임수를 벌인다. 이게 쏙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축사할 때 막 떠들면 처음에는 속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조용해라. 그럼 막 떠들. 조용히 하라고. 나는 너희랑 얘기 안 해. 그게 얼마나 있잖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온갖 있잖아요. 역사로 뭐 거짓 방언으로 뭐 삼촌이 어떻고 무슨 아버지에게 뭐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떠들어대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속이려고 했는데, 아, 이 나팔수가 안 속네. 속으면 안 되지.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피할 길을 저는 반드시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세요. 비교도 안 돼.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사단이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너 왜 들어왔냐고 그걸 왜 물어, 왜 물어. 아니, 당연히 죽이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걸 뭐하러 물어? 학교 전도자님. 그러다가 먹히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랑 대하면 나도 겸손해질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욕하는 사람이랑 주로 대화하잖아요. 내 입에서 욕 나올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너무 있잖아요. 너무 내 거 따지는 사람이랑 교제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수전노가 될 수 있어. 어? 굳으세요. 귀신하고 있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너 왜 들어왔냐. 귀신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요. 여러분들 대화는요. 뭐예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린다고.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따라가면 돼. 자, 이 살인자. 이거 있잖아요. 지금 8장 44절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다. 처음부터 우리를 죽였다. 온 인류를 선악과의 죄로 죽인 이 주범이에요. 주범. 자,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아무튼 요즘 좀 염려가 됩니다. 그분 염려가 돼요. 나이도 젊은데 겸손해야 돼. 아직 있잖아요. 세월이 많아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 지금 신학교부터 가야 돼. 신학교부터. 신학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를 해요.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학부부터 나와야 돼. 최소 학부부터 나와서 안수를 받고 사역하면 덜 욕먹잖아. 응? 뭐 이렇게 급해. 자, 우리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남편까지 죽이고 나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다윗아,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재앙이죠 재앙 응? 재앙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의 대낮에 동치 말이라. 이게 얼마나 이거 있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이게 고통스러워. 단순한 죄도 아니고 한 여자를 건드리고 그 남편을요 죽음으로 몰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해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지금 바세바 안에 있는 태안에 있는 아이가 죽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사단이 여호와의 원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면서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이자 인류의 원수, 적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를 모르면요,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다르신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의 전략을 알 수도 없어. 뭐, 한 번 믿으면 뭐, 귀신의 공격도 안 받고, 귀신도 안 들린다는데, 뭐. 잘하셨어요. 잘나셨네, 다들. 왜 그러고 살아? 그런 영성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어떻게 이 땅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냐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엘리야가 이 시대에 있었고, 침례 요한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유튜브에 불이 났을까, 정말. 부르릉 떨어져, 부르릉. 여호와의 원수가 있대. 여호와의 원수가.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러 있잖아요. 더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너 그만 좀 해라. 너 설교 그만 좀 해라. 영혼을 죽이는 너요. 설교 그만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너 그만 좀 해라. 너 그만 좀 떠들어라. 저 교회는 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더러 많을 겁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남을 송사, 남을 고소하는 것이 불이라 했는데 변승훈 목사는 왜 때마다 영혼들을 대적하느냐? 불의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내가 말씀에 기록했건만 그는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자기가 지옥의 자식이면서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 거야?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지키래, 그렇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믿는 자. 안 지키면서 무슨 목사를 하고. 아니, 있잖아요. 그래요. 젊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계속 그러고 살아요. 평생을. 아니지. 도상 고소한대. 도상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니까. 이게요. 계속 그런 인생을 쓰면요. 끝까지 쓸 수 있다니까. 끝까지. 근데 중단해야지. 그러니까 중단하라고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세웠는데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현약은 이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뜻뜻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이랑 지금 맞짱을 두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왔냐? 그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격 전도자님도 귀신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귀신에게 말씀으로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지 너 왜 들어왔냐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요. 우리 현희 아버님.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르노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을 내밀을 받들어 가리도록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면 지금 4장 1절에 있잖아요. 많은 양털은 목회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면 마태복음 4장 1절은 비진리 구절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끌립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떤 교리 있잖아요. 교리? 신학교 교리? 교단 교리?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지. 그쵸? 모든,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내가 어느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WCG를 추종해요. 모든 교회가 WCG를 추종해도 나는 나와야 돼. 그쵸? 자, 예수님이 성령님과 인격이 구별되시는데 왜 헛소리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뒤져보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저러잖아요. 10%에서 15%, 20%까지 응? 넉넉하게 25%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삼위일체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 다수에 비하면 적지만. 자, 예수님께서 당신과 인격이 다른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구별되시죠. 자, 예수께서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사단은 여호와의 원수가 맞는 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원수가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수라니까. 자, 우리 역대상 우리 21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한 민족의 원수로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1절입니다. 한 민족을 대적해요. 이 사단이. 자, 처음에는요. 여호와의 원수가 또 예수님을 대적하죠. 이번에는 한 민족을 대적합니다. 한 민족을. 자,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대요. 한 민족을 대적합니다. 한 민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단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대적하죠. 어떤 식으로요? 칼빈주의를 심어주고, 잘못된 구원론을 심어주고, 수꾸러 방언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온갖 비진리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 한번 해봐라. 이게 인간적인 계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수를 세봐라. 전쟁에 나갈 사람 수를 세봐라. 여기 이제 이 다윗이 속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꼬드겼는데 다윗이 속았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혈을 숫자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다윗 왕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나 하나님을 의지할 다윗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사람 숫자를 셉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또.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볼까요? 어떤 심판이 많은지. 자, 11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매를 맞는 거예요. 자, 너는 나의 심판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혹 3년 기근일지 기근을 당할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그러니까 적군에게 지는 거죠. 그리고 쫓길고요. 쫓기고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하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지금요? 이 피부질환이거든요. 이게 온역이요. 이 피부질환인데 여호와의 칼이래요. 여호와의 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19. 이것도 여호와의 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내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너무 더럽잖아요. 그죠? 이 땅 돌아왔는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 그래서 다윗이 온역을 선택해서요. 온역을 선택해서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사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게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이게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애를 지금 있잖아요. 애들을 너무 안 낳아서 아, 이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어.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야.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우리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그를 여호수아를 대적한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악질로 살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질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참수하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그슬린 나무 불에 탄 거예요. 온전치 못해. 무슨 말일까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온갖 고초와 환란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참으로 많은 환란과 고초를 겪었다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더러운 옷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씻기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사단은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이자 민족의 원수,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민족의 원수.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적이 있다니까. 근데 뭐 한번 믿으면 그 적이랑 싸울 것도 없나 봐.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이번에는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이번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버가모 교회의 일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예, 사는 곳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사는 어디 사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자리가 있대. 사단의 자리. 한번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네가 머무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 사단이 역사한다. 이상하죠, 그쵸? 교회 책임자인데? 교회 책임자가 사는 곳은, 쉽게 말하면 이게 교회인데? 자, 개인적으로 머무는 걸 말하겠어, 그쵸? 자, 버가모 교회 책임자를 논할 때, 이 버가모 교회 책임자가, 예를 들어, 목회자라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머무는 사태를 말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네가 사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네가 사역하는 교회가 사단이 머물고 있다. 사단이. 아, 이게 좀 중요하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뭐예요? 너희 가운데는 뭐예요? 교회 가운데겠죠?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영혼을 짓밟고 죽이고 더러는 또 진짜 목회자를 이단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고 영혼을 죽이는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부부를 공격합니다. 부부를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번에는 부부를 대적합니다.
복음. 우리의 원수입니다, 진짜. 원수. 민족의 원수. 교회의 원수. 부부의 원수. 자, 우리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우리의 순말에 대하여는 남자와 여자를 섞지 않으며 이조이나 은행의 연구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니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5절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 자지 말래요. 서로 따로 자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따로 지낼 수 있지만, 기도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여. 무슨 말이에요? 함께 잠을 자라 이거예요. 어?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있잖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남녀가 성적으로 약한 것을 왜 이렇게 잘 알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렇죠? 성령이. 본인도 성적인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성적 연약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따로 지내게 되면 사단이 흔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기도하는 것 틈 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빼놓고는 정말 따로 잠을 자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뭐 이빨을 반다고? 아니요. 같이 자세요. 뭐 꼬린다고 한다고? 아니, 자세요. 뭐 잘 안 씻어요? 아유, 그렇게 같이 자세요. 어? 뭐 자다가 막 이렇게 헛소리를 같이 주무세요. 같이. 응?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헛소리 좀 안 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번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우리 1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을 대적하는 걸 볼까요? 개인을 대적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예, 개인에 대한 공격이요. 자,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예, 구약 762페이지 절입니다. 762페이지 절입니다. 우리 762페이지 전후.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향기가 뭐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소생은 남자가, 그 자녀는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아이고 많이도 낫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7천이요 약대가 3천, 3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와, 엄청난 부자네. 우와, 그 아들들이. 근데 이렇게 엄청난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하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여기 나오지 않겠죠? 배반했을까 함이라. 하나님을 배신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니까. 아, 이렇게 뛰어난 자가 하는 말인데 왜 안 믿어, 사람들은? 응? 누구 말을 믿을 거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주 간사하지 않았을까? 간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에 누굴 눈여겨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 말만 하고 삶으로는 전혀 한계가 없어요. 안 보신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의 영혼을 걱정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걱정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겠죠. 그렇죠?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주 간사하죠? 참 간사한 거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있잖아요. 지금 하는 말처럼 얼마나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누구를 보세요. 아이고 지금도 길거리 침을 뱉었잖아요. 저렇게 더러운데 뭘 사랑하세요. 아이고 지금도 담배를 사랑하잖아요. 저것도 끊지 못하는 저 영혼을 뭐하러 사랑하세요. 아이고 뭐 담배뿐이겠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참소를 할까 지금도 그냥 응? 얼마나 하루 종일 떠들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교활한 어? 이렇게 교활해.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그냥 제 목소리보다 더 교활하다. 그냥 제 목소리보다 이거는 그냥 흉내지. 그냥 얼마나 교활하겠어 그냥. 어? 오히려 이런 목소리면 다행이게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들아 건너편 김집사님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주어라. 그가 심히 병약하여 위로를 원하느니라. 사랑하는 따라 가거라. 아이고 이게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다행이지.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어? 이게 있잖아요. 너무 교활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 매여야 돼요.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돼. 안 그러면 집니다, 저. 자, 우리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이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고요. 정신 차려라. 그 뜻도 있어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삼킨다는, 자, 또 설명할게요. 삼킨다는 건요. 찢어밝혀야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짠 사자가 누군가를 어떤 짐승을 삼킬 때는요.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삼키지 못해요.
고로 있잖아요. 삼킨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일 자를 찾는 거예요. 죽일 자를. 그럼 누구 뵀어요? 성도지, 성도. 아까도 있잖아요. 아까도. 버가모 교회도. 교회 안에 사단이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꽈리를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면 어디를 두루다녀요? 교회지, 교회. 삼킬 성도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성도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 삼킬 자가 누군 거예요? 성도라니까, 성도라니까. 어? 삼킬 성도,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성도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킨 바 되지 않도록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죽을 수 있다니까. 이딴 교회는 뭐 한 번건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뭐 이단이래, 이단. 누가 이단이야? 덤벼요, 덤비세요. 누구든 덤비라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변개시키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지, 영적으로. 어? 성도가 사단에게 죽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단인가? 어? 이런 싹꾼들이 있나? 아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말씀에 합당한데 왜 이단이야? 덤비라 이거예요. 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려,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니까, 믿음을 노린다니까,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저를,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있잖아요. 이 땅에 성도라는 향기를 피우면요, 죽이려고 안달납니다. 성도라는 향기를 피우면, 오히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귀신 잡고 놀아나면요, 아유. 그냥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톡톡 참에서 가지고 놀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타겟이라니까. 그들이 타겟이야. 어? 유튜브에 그냥 무당 영상 틀어놓고, 무당 영상 틀어놓고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 따라하면서 떠들잖아요. 귀신이 축구만한 목회자의 채널의 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도요, 귀신하고 놀아나는 거야. 온 땅이 있잖아요. 온 땅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변질됐어? 하기야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변질되니까 당연한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푸는 목회자가 많은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성령과 연합할 수 없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이 땅의 교회를 통치를 못하고, 이 땅의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지를 못하는데, 보호막을 치지 못하는데,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망하는 게. 응?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적을 알게 하시기에 믿어야 하고, 또한 그 적을, 그 원수를 대적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고 말씀이 품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품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손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종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변개시킨다면 우리가 어찌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품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늘기 원합니다. 가짜 구원을 선포하고 칼빈주의, 잘못된 칼빈주의 구원론을 외치는 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들의 수족을 묶어서 더 이상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족을 꽁꽁 묶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